자, 이제 한번 가볼까? 다솜아, 너 안전벨트 안 해? 아, 맞다.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기본적인 것도 까먹고 교통안전교육 다시 받아야겠다. 내려, 같이 가자. 아니, 어디 내려? 어디 가? 내가. 어디? 어디? 어디 가? 내려. 어디 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기준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 교통사고로 인해 한 해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통문화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도민의 선진 교통문화를 실현하고자 1988년 설립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물론 교통질서 개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은 여객,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운전자들에 대한 의식계획, 직업윤리관도 확립시키고 도민들의 교통질서, 안전사고 예방, 의식 함량에 있으며 특히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안전한 보행,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해설, 교통사고 처리 등을 대상별 맞춤식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정보 상식은 물론 법령 정보자료, 자동차 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공무원들에게 교육 분야 선진화 조기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담당과 교통 관련 지식에 심도 있는 습득을 통한 교통 분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네, 교통문화연수원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연수원에서는 법정 교육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과 도민 교통 안전 교육을 안전을 위한 도민 교통 안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교육은 약 3만 2천 명 정도, 그리고 도민 교통 안전 교육은 10만 명 정도로 총 13만 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신청 방법은 전화와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공단의 강사를 초청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과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 교육합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매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면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매년 저희도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재밌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아이들 머리에도 많이 머릿속에도 남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PPT와 동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 알아보고 시각자료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여러 도구들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형 횡단보도 위에서 직접 건너보는 활동을 통해 안전교육을 배웁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오늘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횡단보도 건널 때 다섯 가지 원칙 기억하죠? 네.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선다. 두 번째는? 본다. 네, 세 번째는?
손을 든다. 왼손을 든다. 네, 다섯 번째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다. 네, 다 같이 건너간다. 조기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귀중한 생명보호 및 안전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통문화연수원에 와서 직접 교육을 받아보니까 내가 교통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럼 오늘부터 교통문화에 앞장서는 도민이 되도록 하자. 그래.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도민과 같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선진 교통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